귀찮아서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수업 나가야죠. 제가 요즘 진짜 너무 심하게 바빠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열풍타 이걸 킬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 너무 바빠. 그래갖고 내가 요즘 열풍타를 안 들어갔거든? 어제 잠깐 실수 누른 거 빼고. 근데 요즘 안녕들 해요? 공부 시간? 왜 니네 표정이 다 이렇게 뭔가 개운해 보이지? 왜 사우나 갔다 온 표정이지? 힘들어야 되는데? 뭐지? 어? 방학 때보다 늘었다고? 원래 방학 때보다 줄어야 되는데. 어?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그건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까 보니까 뭐 83일 남았대. 야, 다음 주 국평이잖아. 다음 주 아니야? 다 다음 주인가? 자, 9월 평가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 혹시 마음속에 한번더 시험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혹시 있어요? 손. 그냥 솔직하게. 여차하면 한번더볼것 같다라는 혹시 느낌이 있는 사람? 없어? 햄뱃노? 딱히. 딱히 절대? 그러니까, never? 절대 난 없다? 절대까지 아닌데, 좀 그, 0에 좀 가깝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너무 많이 드네요. 근데 그런 것 치면 별로 공부시간 절실하지가 않은. 좀 많이 절실해야 될 텐데. 이건 지금 보면, 아니, 뭐, 어차피 다음에 한번더 기회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 인 공부랑 별반 다른 게 없으면 그게 노력이라고 하기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절실하게 83일이야 83일 수능 원서도 썼다 그죠? 원서 쓸 때도 별 느낌 없었어요? 그리고 제발 그 확인했어? 그 사인 다 했지? 아 그거 내가 방금 얘기했지 니한테 확인 꼭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진도를 나갈까 해요 오늘 원래 우리 원래 순서대로라면 오늘 시드 프랙티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요거 진도 좀 빼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시드 프랙티스 좀 쉴게요.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하려고요. 왜냐면 구평이 임박했으니까. 그래서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 얌전히. 자, 의미상의 주어 레어. 자, 보시면 You may feel there's something scary. 너 아마도 뭔가 조금 무서운 게 있다라고 느낄걸? 뭐에 대하냐면 하고 알고리즘에 대해 무언가 무섭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전치사니까 명사 오는 거 맞는데 얘가 지금 연결한 명사가 algorithms가 아니라 deciding이 됩니다. 얘가 동명사가 연결된 거야. 얘는 의미상의 주어므로 그래서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게 있다라고 해석하셨어야 돼. 아시겠죠? 요게 우리가 문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인 거죠. 알겠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2번. 분사구문 끝에 나오면 동현아 어떻게 해석해라? 어떤 느낌? 뒤에니까 결과 뒤에니까 결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남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결국 다른 것들은 청취자가 부족한 상태로 냅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자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오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가 아니라 그 뒤에를 보고 다시 돌아올 거야. 뒤에로 와. 자. You may feel there's something scary about an algorithm deciding what you might like. 왜? 야, 이거 풀었어? 나 1번만 한거 아니었어? 2번까지 했어? 왜 아무도 했는데요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너 내가 뭐, 김정은이야? 태형만 좀 그렇지. 저 사상적으로 깔끔한 사람이에요. 자, 여긴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자, blind trust는 맹목적인 신뢰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as much 할 때, as는 어떻게 해라 지우요? 맨 앞에 있는 as? 그래서? 똑같이라고 하라고. 똑같이 많이. 알겠지? 똑같이라고 해석해야 어선대로 갈수 있다. 라고 했고요. 삽입구랑 분사구만 좀 제끼겠습니다. 분사구 방금 했으니까. 자. 3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3번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2년 전 수능이죠. 자, 2년 전 수능이 좀 좋은 문제가 많아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보죠. Scientists have no special purchase, a moral or ethical decisions. 자, 여기서 purchase가 구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네가 말이 조금 이상할 거야. 뭐지? 특별한 과학자들은 그 어떤 특별한 구매를 갖고 있지 않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말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저도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왜냐면 저도 꽤나 영어로 된 지문 많이 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한 거의 한 1000배를 읽을 거예요. 근데도 전 처음 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생소해서 네이버 사전, 영영사전 다 뒤져봤는데, 내가 원하는 뜻으로 대응되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제 뇌피셜이지만, 어느 정도 조금 필자가 개성 있게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purchase라고 하면 돼. purchase는 구매, 내지는 구매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매력이라는 것으로 갖고 가면 어떤 것에 있어서 특별하게 뭔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것도 하물며 다른 시험도 아니고 수능이잖아요. 수능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너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브랜치2에서 제가 되게 많이 하게 될 얘기인데, 이런 게 바로 교수님들이 어쩌면 노리신 건 의도적 모호감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오인시켜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유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의도적 모함이 깔려있는 데서는 낚이지 마시고, 그냥 그러니까 판을 깐다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계속 던져가면서 하나씩 추론해 나가셔야 돼요. 왜? 의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푸셔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3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의도적 모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쭉 내려가서 구체화를 시켜보죠. 이거는 할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어쨌든 뭔가 특별한 무언가는 없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아니나 다를까? 친절하게 세미콜론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자, a climate scientist. 그래서 기후 과학자는 no more qualified. 더 이상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To comment on healthcare reform. Healthcare reform은 뭐 건강보험 개혁이거든요. 건강보험 개혁에 관해서 논평을 할 이유가 없죠. 기후 과학자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No more qualified가 그러면 뭐랑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되네요. 이렇게 의도적 모함을 제거하시면 돼요. 아, 기후 과학자가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할 자격이 더 없다라는 건 그만큼 특별한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qualified 잡고 purchase를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전문성으로 끌고 와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라고 purchase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가 교수님들이 사랑합니다. 왜? 글을 읽어서 올수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를 사랑해요. 그래서 뭐 EBS나 이런 데서 해설서에 보면 purchase가 아마 전문성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purchase가 전문성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요. 왜냐면 제가 사전을 다 뒤져봤으니까요. 이건 필자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한 거다.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제가 영어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수능 국어에서, 그리고 영어에서 늘 해오던 짓을 보면 저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자, 그래서 then a physicist, 물리학자가 judge, 판단한대요. 그 꿀벌들의 그 colony, 사는데 그 벌집 있지? 벌집이 박살나는 것을 판단하는 것보다 기후과학자가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자격이 더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다? 과학자는 자신의 전문 범위로 벗어나면 뭐 한다? 전문성이 상실된다라고 요약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1번에 있는 기선제압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과학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벗어나면 권위가 사라진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권위나 전문성이나 이런 단어 쓰면 됐는데 저걸 꼭 펄치스라고 했다고,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2번, the very는 바로 그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명사를 강조할 때 쓰는 거고요. The very features that create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 자, 전문화된 도메인, 영역 내에서의 expertise, 전문성을, 전문 기술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 특징이 lead to ignorance in many others. 그래서 특정 전문 영역에서의 발휘되는 전문성은 바로 어떻게 한다? 다른 영역은 무시하도록, 무지하도록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전문 영역 내의 전문성은 다른 영역에서는 무지하다라고 하면 되죠. 결국 흐름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o more qualified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in some cases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합니다. 자, 몇 가지 사례에서 lay people은 사실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근데 lay people이 그 우리 남자애들 좀센 말로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전문가인 척하는 그냥 일반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lay people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전문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짝대기로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자, native peoples도 토착 사람들 이러지 말고 토착 민족들이라고 해야죠.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독특한 게 있어. 자, lay people은 전문가가 아니죠.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과학자들이 뭐할수 있다? 배울 수가 있대. 왜? 뭐라고? 네? 그러니까 왜 과학자들이 배울 수 있다고 얘기했어? 왜 과학자들이 비전문가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워? 왜? 그치, 전문 영역이 아니면 모른대잖아. 알겠지? 4번. 그래서 실제로 in recent years 최근에 scientists have begun to recognize this. 과학자들이 이걸 깨우치기 시작했는데. The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자, 남극의 기후 영향 평가에서 includes observations gathered from local native groups. 그래서 요게 뭐다? 지역 토착민들로부터 얻은 거다라는 건 이렇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our trust. 자, 그래서 여기에서 3번, 4번은 결국 같은 얘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비전문가들한테 배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가 자신의 전문 영역 외에서 비전문가들의 경험으로 학습을 한다고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트렁크에서는 없던 유형인데요. 이제 왜 없던 유형이라고 하냐면, 이따가 내가 좀 얘기해 줄게. 5번을 보면, so, 그래서, our trust needs to be limited and focused. needs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지금 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이 지문은 설명문이 아니라 뭐예요? 주장문이죠. 왜? 얘가 지금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 주제에다가 설명이나 논설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limited, 제한되어야 되고요. 어떤 한 영역에 특정적이어야 돼. 집중해야 된대. 자, 여기서 얘기하는 our가 누구예요? our가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가 뭐야? 누구야? 아, 그럼 이건 읽는 사람들이 과학자란 뜻이네? 그래, 일반인이 과학자가 아니야. 난 이게 중요하다 봐. 그러니까 이 아우어를 일반인으로 이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지문에서 읽히는 깊이가 달라져요. 이건 과학자들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쓴 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일반인들 얘기야. 자, 그러면은 결국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결국 같은 얘기죠. 이걸 토대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야? 따라서
5번이랑 6번은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5번, 6번 싸잡을게요. 그냥 7번까지 그냥 싸잡을게요. 그냥 일단 다 읽고 정리할게요. 7번까지로 할게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는 매우 특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blind trust는 긍정 부정. 아니, 맹목적인 신뢰니까. 맹목적으로 다 믿지 말자니까 blind은 부정이죠. 필자 입장에서. 그지? 맹목적으로 믿는 건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한다? 아예 안 믿는 것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킨대.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5, 6, 7을 한꺼번에 잡으시면요. 일반인은 전문가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서 벗어나, 제한되고, 국한된 신뢰만 보내야 한다. 꽤 합당한 주장이죠. 1번부터 4번을 빌드업했을 때 5번부터 7번은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 그죠? 맹목적인 신뢰는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항상 제한되고 국한되어야 해. 왜? 전문가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되게 다변화된 거야. 그죠? 옛날에는 솔직히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에 특히 뭐 데카르트, 그다음에 뉴턴 이 사람들 뭐 수학자도 했다, 철학자도 했다가 과학자도 했다가 막 이랬잖아.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기후과학자는 근데 진짜 기후만 안단 말이야. 기후과학자가 아무리 과학을 이것저것 다 배운다고 해도 뭐 생명 같은 거는 우리만큼 알 수도 있는 거죠. 그지? 태연이 들어와서 일단 수업 듣고요. 브렌치 먼저 수업 듣고 내신은 이따 내가 확인해 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왜? 이제는 비전문가들한테도 배우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문의 문장이 끝났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숲을 찾은 거야. 이게 우리가 트렁크에서 한 거야. 근데 브랜치에서 특히 이제 이거 봐봐. 근데 얘가 갑자기 이 얘기에서 틀어버려. 이게 문제야. 근데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우리가 지정된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어느 수준도 없다면,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아예 없,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 그 experts를 지금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구현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한대? 잘 봐. 여기서는 어느 정도만 믿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방금 뭐래? 아예 없으면도 있네. 아예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럼 반대로?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그 어떤 것도 모르게 되는 거지.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 정도로 멍청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는 것도 안 되고 반대로 뭐도 안 돼? 완전히 안 믿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제한되고 국한된 신뢰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야, 그럼 전문가들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를 무작정 믿어서는 또안 되겠네라고 하지도 말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기엔 전문가들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 남자나 여자들이 누구냐면, 지 인생 다 꼬라 바친 거라는 거야. 어떤 것에,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들을 sort out, 분류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분류해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어떤지 알려준다라는 거잖아. 이마저도 우리가 불신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저 전문가가 한거 우리가 또 다시 연구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전문가가 뭐하러 있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7번이랑 8번이랑 섞어야 핵심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국한된 신뢰라는 건 결국 그렇다고 맹목적인 불신 또한,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뢰가 안 된다 했지.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맹목적인 불신 또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거야. 왜? 하물며 우리가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결정 못하는 거니까. 비효율성을 초래함. 그러니까 기왕 위에서 기후학자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뭐 예를 들면 태풍이 북상한다고 하는데 뭐 강수량이 얼마 되는지 막 앞에서 기후학자 얘기하는데 뭐야? 야, 니네 기상청 병신들 슈퍼컴퓨터 써도 예측 못하던데 날씨는 내가 예측한다 이러고 똥 싸는 소리하고 옥상 올라가고 뭐침 발라서 이렇게 뭐 풍향 뭐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이 다 박살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전문가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신뢰만 가져야 한다. 라고 하면 다 배웠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태연아, 이거 메시지는 참고로 위에다 쓰는 거야? 그 지문 주제라고 있어, 위에 쪽에. 너 이거 처음 들어, 수업 오늘? 아, 아니지. 아닌가? 어, 처음이야? 어, 그 말은 인간을 안 들었다는 거네요. 아니, 장난친 거야. 몸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아, 미가. 난 잠깐 이러면 되니까. 나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미각 한 3일 날라갔거든? 그래서, 아, 기회다. 살뺄 기회다. 했는데 더 처먹더라고요. 씨. 왜 그런지 알아? 자극을 줘야 빨리 돌아온다니까 이게 계속 처먹는 거야. 그것도 자극적인 거 막. 김치 무조건 막 매운 거 때리고 막 고춧가루 붓고 막 라면에다가 더 먹더라고요. 네, 조금씩 이렇게 계속 조금씩 돌아올 거야. 저는 엄밀히 말하면 미각보다는 후각이 날라가갖고 냄새가 안 맡아지던데. 돌아왔어요? 자, 다 적었죠? 이제 그럼 문제가 쉽게 풀릴 거야. 문제 한번 볼게요. 다 썼으면 다 썼다 얘기해줘. 근데 너, 현빈이 너 논술 다니지 않나? 계속 하고 있어? 뭐라고? 아, 바꿔오세요. 갔다 오세요. 그러면 잠깐 2분만 쉴게요, 그럼. 할만해? 너 어디 거 아니야, 학교? 잡다하게 다 하지. 막 섞여 있지. 영어 논술 들어간 데 없어요? 요즘 영어 논술 안 불러나? 연대 외대? 아, 외대는 뭐. 요거 잘하면 도움 될 텐데, 이거. 이런 거 하지 않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논술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일 거야. 돈 많이 받으셔. 네가 해봐, 이러니까. 자습도 줬잖아. 조은아, 공부 몇 시간 하냐? 너 에어컨 다안 켜지, 요즘? 하루에 몇 시간 해? 계속? 아파서 뭘 못했다고요? 무슨 본문? 교과서요? 하나도 안 했어? 내용은 너 시험 다다다음 주 아니야? 다다다다음 주인가? 다다다음 주네. 그냥 일단 그럼 교과서 묵혀놓고 나 오늘 저 부교재 줬잖아. 부교재가 너가 어렵다 할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그냥 볼까? 그리고 너저 친구 소개 서현이었나? 친구한테 얘기해줬어? 아, 한번 왔는데. 그건 나 나중에 얘기해줄게. 어쨌든 그 친구가 혹시 올 수도 있어서 그냥 미리 그냥 다른 반이랑 똑같이 해줬는데 일단 그건 내 이따 얘기해줄게. 왜 이렇게 안 와? 일단 그냥 할게요. 자,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아까 이거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not knowing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 앞에 요거 조심해. 이게 나무야.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 전문가에 대한 그 신뢰가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질문들을 우리를 위해서 속간해 줬잖아. 그지? 이게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게 열로 가네? 그지? 요게 답의 근거죠. 1번, questionable. questionable는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게 have been popularized by non-experts. 비전문가에 의해서 popularized, 대중화된 뭔가 잘못된 정보란 뜻이네. 자, 개소리죠, 이거는. 일단 왜 개소리예요, 이거? 전문가가 나와야지. 그지? 전문가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readily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 readily는 무슨 뜻? 자, 써놓으세요. 이거는 안, 모르면 수능 보러 가면 안 돼요. 그 정도예요. 손쉽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쉽게 할수 있는 게 readily입니다. 자, 그래서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s. 자, 전문화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공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정보래요. 그럼 어려운 정보를 속간했다라는 건 그럼 쉬워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지? 답 2번입니다. 자, 3번. 왜 틀렸는지 하나씩 속간하겠습니다. 3번은 흔한 정보, 아, 흔한 지식이래요. 근데 그게 hardly니까 지우야, 무슨 뜻? 그러니까 이게, 저, 죄송한 세살 듣다 보면요. 일단 제 눈빛에서 자기가 좆됐음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가 실력이 늘었는데 눈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hardly, rarely, seldom, 한요 정도만 네 개만 볼까? 요거 다 누구 패밀리? 실큰 패밀리가 있잖아. 얘네 나오면 다 뭐라고? 부정으로 해석하라고요. 그러면은 자, 흔한 지식이 찔끔 영향을 끼친다니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중요한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거의 주지 않는 흔한 지식이래요. 요거는 일단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기에는 뭐지? 우리가 쉽게 쓸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요게 잘못된 거죠. 그지? 엄밀히 말하면 2번의 선지랑 3번 선지가 서로 대립관계인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면 3번은 그냥 탈락인 거죠. 대립관계니까. 3번이 답이면 2번이 아닌 거고요. 그지? 자, 4번. practical은 무슨 뜻이에요? 실용적인. 좋습니다. 실용적이네요. 실용적인 정보인데 생산된대요. 전문가랑 비전문가. 여기 비전문가 끼면 돼? 안 돼? 안 돼. 비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쉬운 개념이라고 해야 되니까. 5번. biased는 무슨 뜻? 편향된. 그러니까 편향된 지식이 널리 퍼졌대요. 지역 사회 내에서. 일단 지역 사회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얘는 뭐가 틀렸어요? 편향됐다가 그냥 틀렸죠. 야, 이거 현지 왜 이래? 이거 왜 1이야? 이거 거기도 1이라 됐어? 자, 오타 수정해야겠네요. 자, 벤치 오타 수정. 까먹을까봐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이 이렇게 해보지도 않은 실수들 하나씩 하네고. 이쯤이면 완벽하겠지, 완벽하겠지. 검수를 5번을 했는데도 오타가 나네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4번 볼게요. 가져와 배울 라인 좀 지났잖아요. 제가 낄게요. 아유, 하나밖에 없었네. 야, 4번이 어려워. 4번. 4번 다 풀어봤어요? 4번 안푼 사람? 조용히 풀었고? 그럼 일단은 3명이나 있으니까 우리 3분만 좀 시간 줄게요. 두 분은 풀어왔지만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시고. 자, 요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독해를 해봐야 됩니다. 시작. 자신 있으면 쉬셔도 돼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죠.
자, 1분 후에 진도 나갈게요. 아직 못푼 사람? 없어요? 간다? 자, 어려워. 일단은, 첫 문장부터 짜증나. 일단, 플릭이 뭔지 모르겠거든. 플릭이 니네 저 스위치 딸깍 끄는 거 있지? 저게 플릭이야. 플릭이 딸깍딸깍 껐다 켰다. 그게 플릭이야. 플립은 갤럭시 플립. 이건 접는다는 뜻이고. 플릭이랑 플립은 다른 거야. 플릭은 딸깍딸깍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collaboration light switch. 자, 집에 혹시 협력 라이트 스위치 있는 사람 있어요? 뭘 고민해? 없지 당연히. 자, 뭐 키면 협력하고 끄면 협력 안 하고 그런 스위치 없잖아요. 당연히 뭐야 이거? 아니 개 웃긴 게 집에 협력 스위치 있어요. 근데 집에 있나? 이러고 아이씨. 아, 깜짝 놀랐네. 자, 비유적 표현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밑줄 그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불을 껐다 켰다. 그러니까 꺼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something that leaders are uniquely positioned. be positioned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표현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포지션이 위치잖아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be positioned to 부정사 하면 to 부정사 할 위치에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력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은 무언가 리더가 독특하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장애물이 stand in the way of, stand in the way of도 하나 써줄게요. 이것도 되게 자주 쓰거든요. 자, 이거는 잘 봐.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누구 서 있으면 짜증나죠? 왜? 내 길을 방해하니까요. 그죠? 내가 가는 길에 누가 서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stand in the way of 하면은요. 뭐뭐를, 즉, 여기 물결표 뒤에 나오는 거를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tand the way of people voluntarily. 단어 쏟아지네, 그냥. 자, voluntarily는 뭐예요? 이건 알아야 된다, 사실. 자발적으로. 자, 이세개다 아셔야 수능 볼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독특한 위치에 서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협력의 스위치를 꺼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지문을 읽을 때그 다이어리 지문도 그렇고 괄호 표시에서 핵심 소재가 뭔지 표시하면서 읽죠. 자, 괄호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장에서 핵심 소재가 될 만한 데다 우리 한번 괄호를 쳐봅시다. 자,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요. 모범 답안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 답안에 가까워지는 사람일수록 논리 독해력이 훌륭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 물어볼 거예요. 어디다가 본인은 그 괄호 표시를 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시작.
자, 동환이부터. 자, 동환아, 넌 어디다 갈래? Working alone. 자, 여기다 한대요. 자, 이거 동환이. 자, 그 다음에 도윤이. Uniquely positioned. 지우. 뭐라고? Light switch. 자, 현빈이. Working alone. 두명 나왔고요. 자, 태연이.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이 어딨어? 나만 안 보여? 아니, 여기서. 이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모범 답안 선택자 빵명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위험해요. 저는 어디다 할 거냐면요. 니네가 에이 쌤 그건 좀 이렇게 근데 실제 반응한 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반응한 애를 제가 이쯤 가면 후두려 패거든요. 할말 없게 만들 자신 있거든요. 자, 니네가 여기서 어디에다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문이 보이는 깊이가 달라져. 저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거 리더들 읽으라고 쓴 글이에요. 리더십이야 이거. 알겠어? 리더가 협력 스위치 끄는 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협력의 스위치를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끄는 거야. 이 질문은 리더야. 핵심이. 이거를 1번 문장 읽으면서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쌤, 이것만 하고 하면 야매죠가 아니라 수능에 저런 패턴이 많이 나와. 그래서 패턴이라는 말을 내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수능은 결국 뭐다? 패턴을 익혀서 국한된 환경 내에서 내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요건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너네 그 국어 비문학 풀어보신 분이면 알 거라고. 그 오버슈팅. 그거 결국 오버슈팅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거든? 경제학적 용어가 나오면서 막 하는데 결국 그거 뭐 얘기하려고 한 거야? 국가의 정책 수단 얘기하려고 가져온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근데 그게 첫 문단에 써 있다니까? 국가 정책의 수단의 특성에 뭐랑 뭐랑 뭐가 있다 하고 중간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들이 그거 주제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버슈팅이라고 그래. 돌아버리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협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어쨌든 리더가 요거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협력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그럼 비유적 표현이니까 이거 잡아서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왜냐면이라는 게 되게 골 때려요. 이렇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그 해야 되냐면 혼자 일하는 사람들한테 방해되거든. 요거 뭔가 좀 거슬리지. 혼자 일한대. 혼자 일한다는 게 뭐랑 반대야? 요거지. 혼자 일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협력의 스위치를 꺼라? 그럼 협력하지 말자는 건가? 말 이상하지? 동상적이면 리더십 얘기하면 협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글이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 니네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걸 깨부수는 비문학이 많이 나와. 특히 영어는요. 알겠어요? 그래서 잘 봐, 이제 2번부터. For one thing. 자, one thing 하면 니네가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 일단 한 가지란 뜻이야. 그럼 이 말은 뭘까? For one thing이라고 하면. 야, 이거 니네 1번에서 했어. 1번에서 그 다이어리에서 그 for one, on the one hand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럼 무조건 얘뭐 나온다고? 다른 한편에는 나온다 했었지. 자, one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나 얘기했잖아. 그럼 하나 더 얘기한다는 거거든? 원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 더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영어적 센스예요. 자, 일단 한 가지는요. The fear of being left out of the loop. 루프가 고리란 뜻이야, 루프. 그래서 루프는 이렇게 쭉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리 안에서, 고리에서 left, out이니까 밖으로 삐져나갔다라는 거네. 그럼 쫓겨났다는 거지. 고리로부터 밖으로 쫓겨나는다라는 것의 두려움은 can keep them glued, 달라붙어 있게 만든대. Enterprise는 회사죠. 회사의 SNS.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의 뭐에? 사교 모임, 친목 모임 같은데 들러붙게 만든대. 왜? 쫓겨날까 봐. 알겠지? 그러면 이거 뭐, 잘 봐.
여기서 지금 콜라보레이션이랑 워킹 언론이랑 대립이지. 자, 그러면은 keep them glued는 C야 A야? 당연히 C지. 같이 붙어 있대잖아. 그지? 왜? 뭐 때문에?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배제될까봐 두려워서, 소외감 느낀다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남들 다 국어 공부하는데 혼자 수학 공부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을까? 남들 다 국어하고 있는데 나 혼자 수학하면 튀잖아. 혹시 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너 튀는 거 좋아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글루드를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글루드는 결국 뭐랑 연결되는 거야? 콜라보레이션이랑 연결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 1번이랑 2번이 정확하게 이렇게 대응이 안 되면 그 말은 뭐라고? 덩어리째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리고 얘네 어차피 뭐니까? 두괄식이잖아. 애초에 앞에서 다 정보 다 때리고 시작하는데, 그지? 그러니까 덩어리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갑자기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1번 문장 정리해볼까요? 그럼 일단 1번 기선제압은 정리해보죠. 자, 혼자 일하는 사람. 사람에게 방해가 되므로 리더는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아, 근데 이렇게 하지 말지. 협력의 스위치를 꺼야 한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너무 답을 다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협력의 스위치를 꺼야 함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게 비유적 표현이고, 그러자 얘는 지금 뭐예요? 필자의 주장이기도 하죠. 확실한 건 혼자이라는 것과 협력이 서로 대립된다는 건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individuals, 개인은 don't wanna be or appear to be isolated. 그래서 개개인들은 뭔가 고립된 것으로 보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지? 그래서 2번이랑 3번은 같은 말이죠, 그지? 2번, 3번은 일단 묶어볼게요. 일단 얘는 묶고. 자, 4번. 또 다른 거는요. Knowing what their teammates are doing provides a sense of comfort and security. 자, 내 팀원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게 뭐를 준다? 편안함을 준대. 그리고 안정감을 준대요. 왜냐면,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이랑 같은 말이지? 그럼 얘도 뭐예요? 협력인 거지? 그지? 자, 왜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그룹 내에 계속 조화롭게 안에 껴있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이죠. 그룹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다고?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다고요. 이해됐죠? 2번, 3번, 4번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죠. 싸잡아. 2번부터 4번. 이해됐어요? 2번부터 4번 보면, 사람은 집단에서 배제될까 두려워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면서까지 집단에 소속되려고 한다. 지우야, 1번이랑 2번부터 4번 같은 말, 다른 말. 아니면 몰라. 그지? 연결이 안 되죠. 그지? 꼴랑 그나마 조금 연결되는 게 협력이라는 키워드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집단에 소속된다는 건 결국 같이 일한다는 거니까. 그지? 야, 그럼 결국 2번부터 4번 뭐 얘기한 거야? 사람이 자꾸 협력하려는 이유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지? 자, 그러면 여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까지 연결을 해서 같이 읽어야 돼요. 자, 5번 볼게요. It's risky to go off on their own.
to try something new. 그래서 이건 위험하대. 자기가 go off, 떼져서 따로 간다는 뜻이야. 따로 떼져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아마도 성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그지? 그러니까 그럼 하자 말자. 하지 말자라는 거네. 결국 5번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5번도 그냥 싸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도형이 안 예쁘니까 이렇게 할까요? 2번, 3번, 4번, 5번. 결국은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그럼 얘도 그러면 읽으면서 이렇게 교정하면 돼. 5번도 그냥 결국 같은 말이다. 근데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굳이 어차피 이걸 그러니까 따로 떼지는 게 위험하다는 건 결국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같이 있고 싶다라는 거잖아. 혼자 하면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6번에 이상한 애 껴있죠? 어디? But 흐름이 유지가 안 돼야 정상 아닐까? 그지? 얘 때문에. 비록 편안함을 주겠지. 개개인들이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it's better for the organization.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 했잖아요. 그지? 개인이랑 오가나이제이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개인한테는 연결되는 게 좋을 수는 있겠지. 근데 조직 차원에서는 더 나아. 만약에 그들이 periodically, 그러니까 만약에가 아니라 it's better for the organizations. 그래서 조직에게는 좋아. 이 if가 뭔지 아니? 이거는 만약에가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if they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go off, 따로 떼져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지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야. Go off and think for themselves and generally generate diverse if not quite mature. 그러니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일단 만들어내는 게 조직 차원에선 좋대요. 흐름이 뒤집혔네요. 그죠? 자,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때때로 혼자 일하는 것이 더 낫다. 드디어 퍼즐이 맞춰졌어요. 1번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었어? 2번부터 6번까지가 같은 말이었네. 왜? 혼자 일하는 게 드디어 나왔죠. 혼자 일하는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는 게왜 방해돼? 혼자 일하는 게 가끔은 좋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아, 그럼 협력의 스위치는 뭐예요? 협력 못하게 떼어놓는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7번에 뭐라 했어? thus라 돼 있네. thus니까 따라서지. 결국 요거 요렇게 연결돼서 7번 얘기하려고 한 거야. 7번이 결국은 이 지문의 숲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it becomes a leader's job. 여봐,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라고. 리더의 역할이 결국 뭐냐면 create conditions that are good for the whole. 뭐 어떤 조건을 만들어준다? 전체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전체가 뭐랑 같은 말이니까.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조직 차원에서는 뭐가 낫다? 혼자 일하는 게 낫다네? 그럼 조직 차원에서 좋은 여건을 만든다는 건 결국 혼자 일할 여건을 만들어준다라고 확장되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함으로써 intermittent가 만약에 본인 아버지 어머니 차가 현대 기아차면요 오른쪽 짝대기 그 스틱이 와이퍼 당기는 거거든요. 거기 잘 보시면 그 와이퍼 속도 조절하는 거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 있어. 거기 보면 가운데 INT라고 돼 있어. 그게 뭐냐면 intermittent예요. 그래서 니네 저기 와이퍼가 차가 꺼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오토인 차는 뭐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데 그 다음이 INT라고 돼 있는데 INT는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뒤에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원래 기본값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가끔씩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intermittent의 줄임말이요. 간헐적인이란 뜻이에요.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시행함으로써 전체를 위해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업무래요. 그럼 심지어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게 어떤 처벌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면서. 자, 이 enforce라는 말이 나쁘게 쓰면 강요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상대방이 싫어도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법을 집행하거나 할때 보통 enforce를 써요. 자, 그러면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시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글로 설명하는 퀴즈 15초 후에 출제하겠습니다. 다 물어볼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시행한대요. 상호작용. 15초. 자, 이번엔 역순. 자, 태연아. 뭔 말이야, 저거? 모르겠어요? 지훈. 뭐. 필요할 때만 뭐.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협력을 자주 하지 말자? 근데 상호작용인데? 그럼 도현이 상호작용이잖아. 그러니까 협력 가끔씩 하자. 아, 협력을 자주 하지 말자. 근데 상호작용이라 썼는데. 동환이네. 혼자 일하는 아. 거 필요할 때만 현빈이. 뭐야? 그냥 얘기해. 그러게요? 뭐야? 자, 동아리 정답. 동아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왜냐면 이게 상호작용에 꽂힌 애도 있어. 상호작용은 협력이잖아요. 협력이잖아, 상호작용. 아, 그럼 협력을 그래도 어쨌든 하자는 건가? 이렇게 읽는 바보들이 있었어. 이해됐어?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요걸 봐야지. 간헐적이라는 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껐다 키다라고 했지. 요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답의 근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처벌받는다는 느낌 없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간헐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조직원이 처벌받는다는 느낌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협력을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왜? 집단에서 소외된 느낌 들면 얘네 어떻게 무서워한다고. 그럼 다시 협력하려고 돌아갈 거 아니야. 혼자 일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처벌받는 느낌이 들면은 다시 낑겨서 들어가려고 혼자 일을 안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생산성은 안 올라갈 거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려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리더는 조직 차원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협력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기술이죠. 왜? 처벌받는다는 느낌이 없게 해야 되니까. 이 기술이 있는 자가 결국은 조직 차원에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됐지. 이렇게 읽어야 돼. 자, 읽으니까 이제 저 밑줄 그은 부분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협력을 하면 생산성이 조직 차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협력을 끊어내자가 핵심인 거야. 이게 이 지문에서 숲이었던 거야. 자, 지문의 메시지 조금 어렵게 써볼게요.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산성이에요.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리더는 조직원들의 협력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지문을 읽고 지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대학 가서 교수님들한테 사랑받으실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제발 연습 좀 해. 그냥 열어보나 이로보나 저로보나 니네 인생에 득될 거밖에 없지. 손실은 없어요. 알겠죠? 얘들아, 내가 왜 브랜치 하기 전에 그렇게 시드 리딩 부스터, 시드 프랙티스 트렁크에다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지 이제 좀 알겠냐? 문장이 안 읽히면 이거 해봐야 개짓거리야, 이거. 이해돼? 아니, 문장이 안 읽힌데 이거 해서 뭐 하냐고.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미친 듯이 한 거야. 좀 이해가 돼요? 알겠지? 자, 넘어갈까요? 됐지? 자, 벌써 5번까지 왔네? 5번이 진짜 센세이션인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5번은,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5번은 좀안푼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이거는 문제풀이만 보고 갈게요. 내용상으로는 중요하진 않아서,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번은 2분 드릴 테니까 빨리 풀어보세요. 20초 후에 진도 나갈게요. 자. 그 문장 독해 2번만 잠깐 볼게요. 1번은 됐고요. 2번은 이제 관계대명사 와시죠? 그러니까 와시 이제 의문사로 쓰면 무엇이고 관계대명사 와시면 것인데 내가 원래 그 전에 예전 리딩부스터 할땐 그냥 것이니 무엇이니 그냥 나발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다 무엇을 때려라 했는데 그럼 너무 이질적일 때가 많아서 그냥 이제 이건 구분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의문사 나오면 그냥 what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야. 영업 사원들은 천부적 재능이 있대. 무엇을 보상받는지에 하는, 이게 말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감이 이상해지면 그냥 겉 때리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문법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상받는 것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그냥 만약에 what으로 했는데 무엇으로 하니까 더막 뭔가 뭉치는 느낌 나면 것으로 때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리딩 부스트에서 가르쳤던 거에서 있어서 좀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는 걸 기본값으로 하되 이상하면 그냥 것으로 바꾸세요. 이게 이제 현재 완료에서도 내가 have 완전이라 하라 했잖아. 완전이라고 했을 때 말이 좀 이상한 게 늘, 그지? 늘이나 해왔다 이런 건 이제 그렇게 좀 바꾸면서 하라 했지. 그러니까 그런 확장성도 이제 좀 갖추세요. 아시죠? 질문을 많이 읽었으니까. 자, 이거 이때 당시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그러니까 문장 이거 이 문제가 2018년에 나왔는데 이게 심지어 EBS 직접 연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골 때렸는데,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 그지?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 해야 되나? 요즘 이렇게 출제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1번부터 4번을 풀다가 지금 5번 딱 풀니까 5번 문제 좀 이상하지? 뭔가 좀 문제가 조금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옛날 거라 그래. 왜냐면 잡아. 4번은 21년 9월이고, 3번은 21년 수능이고, 2번은 22년 9월이고, 1번은 22년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5번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냥 그뭐 어쩌라고 새끼야? 좀 이런 느낌 나잖아. 그러니까 옛날엔 이렇게 나왔어. EBS 직접 연계 시절이어서 그렇고요. 이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풀어봅시다. 모르는 거야, 인생은. 뭐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garbage in은 쓰레기가 안으로 들어왔고 쓰레기가 밖으로 나왔대. garbage가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쓰레기니까. 자, 이거 풀어볼게요. 일단 첫 문장 잘 봐. 많은 회사들이 confuse, 혼동한대요. activity, 활동이랑 결과를. 어쨌든 문제 제기했네. 자, 이건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뒤에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혼동하니까 실수하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회사들이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실수가 뭐냐면 동격이에요. designing a process. 과정을 설계하는데 그 과정이 set out은 설립하다, 설정하다예요. 그래서 milestones. 그래서 milestone이 이런 느낌이야. 뭐 오늘 뭐 도윤이네 팀 매출 500억 달성 목표.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마일스톤은 그런 수치적인 목표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스톤 is the form of activities. 그래서 활동의 형태에서 set out 마일스톤을 설정한대요. 그래서 이게 조금 독해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지금 어쨌든 지금 A랑 R이 지금 대립 관계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고요. 아, 이게 R이고 이게 A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A라는 형태 안에다가 R을 꽂아놓는다는 거야. 서로 다른 건데 혼동한다는 거죠. 알겠지? 결국 활동에다가 결과를 꽂아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at must be carried out. carry out은 알아야 돼요. carry out 무슨 뜻? carry out은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노래 가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잘 이겨내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괜찮아요. 저잘 극복하고 있어요. 남자친구 헤어진 거 괜찮아요. 이겨내고 있어요. 이런 느낌일 때 carry out이라고도 보통 얘기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된대요. during the sales cycle. 판매 주기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의 형태로 milestone, 즉 목표치를 설정한답니다. 회사가. 근데 그게 실수라고요. 그러니까 첫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sales people have a genius. 그래서 영업 사원들은 천재적인 재능이 있대. 뭐 하는데? 보상받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야. 뭐보다? 뭐가 효과적인지.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뭐랑 같은 말이야? 어떤 일을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결과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봐. 영업사원들은 결과는 줘도 필요 없는 거야. 뭐 하면 돼? 마일스톤 채우면 돈 받는 거잖아. 난 돈만 받으면 돼. 이런 마인드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개판 난다는 거지. 왜? 영업사원들은 이거에 관심 없고 이거에 관심 많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끌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의 프로세스가 has an activity such as submit proposal, 제안서 제출해라. 아니면 make cold call. cold call은 해피콜이랑 좀 달라. 해피콜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이게 해피콜이죠. 축하합니다, 고객님. 내일 드디어 핸드폰이 발송될 예정이에요. 옛날에 해피콜 기다렸던 때가 저 아이폰 4살 때. 그때는 아이폰 12차 대기 고객, 15차 대기 고객 막 이랬어. 그때. 그래서 아이폰 하나 살려면 한두달 걸렸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해피콜 기다린 거고. 콜드콜은 뭐냐면 저쪽 관심도 없는데 전화해서 저기요, 박현빈 고객님, 정수기 하나 사실래요? 이게 콜드콜이에요. 알겠죠? 이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외우진 않아도 되고요. Then that's just what your people will do. 그러면 그것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이거 시킨 이유가 뭐야? 콜드콜 왜 시켰어? 가서 나가서 팔고 오라고 시킨 거잖아. 근데 그냥 전화해서 저 박현빈 씨 정수기 사실래요? 이런다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지. 그냥 전화하래서 한 거지. 이거를 진짜 팔아야 돼서 한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한다는 거야? 야, 너 가서 전화 200번 돌리고 하면 진짜 전화만 200번 돌리고 하면 다 돌렸어? 네. 얼마 팔았어? 하나도 못 팔았는데. 야, 200번 더 돌리고. 무한반복인 거죠. 내가 한 대를 팔든 말든 나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No matter that the calls were to the wrong customer, went nowhere. 전화를 잘못 걸든가 안 걸어도 그냥 뭐 하면 돼? 카운트 하면 되죠. 200번만 전화하면 되잖아. 근데 막 없는 번호면 아싸 한명 전화했고 개꿀 이러면서 그냥 한다는 거죠. 그지? 뭐 엄밀히만 200이 아니라 한 170번 한 건데 그냥 200번 한게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No matter that the proposal wasn't submitted at the right point in the buying decision, 아니면 뭐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시간에 제안서가 도착도 안 하고 아니면 부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든 내알바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 제안서 제출하라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고2, 고3이니까요. 그죠? 왜? 잣됐거든요. 대학 가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중2, 중3 애들 수업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오면 일일 테스트 보지. 일일 테스트 보기 전에 상식적인 생각은 뭐야? 일일 테스트를 준비해야겠지. 왜냐면 C 이하가 나오면 재시험 보니까. 그럼 앉아서 그냥 자기 일일 테스트 볼거 준비하면 되잖아. 그냥 앉아있어. 왜? 내가 와서 일일 테스트 준비해라는 얘기를 안 하면 얘네는 공부를 안 해. 이해돼요? 근데 고3 애들한테는 그 얘기 안 해. 니네 어차피 오면 알아서 책펴 있잖아. 고등학생은 와서 알아서 책을 펴서 단어를 봐요. 근데 중3, 중2는 그게 머리에 탑재가 안돼 있어. 왜? 엄마가 보냈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동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수능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없다고, 관심 없다고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자, 그래서 the process asked for activity, 활동을 요구하셨잖아요. 결과가 아니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activity was what it got. 그러니까 결과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활동만 한 거예요. Sales people have done what was asked for. 그래서 그냥 활동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다 없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 이거 좀 읽으면 빡쳐요. 여기 돼 있는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이 웃으면서 얘기한대. 아니, 쓰레기를 심으셨을게. 쓰레기가 나오죠. 제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 잘못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과정이 멍청해서 그런 거죠. 라고 하고 끝내요. 결국은 뭐예요? 쓰레기 심어서 쓰레기가, 저게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RBG 넣어서 쓰레기 심은데 쓰레기 나고 쓰레기 심은데 그 얘기인 거죠. 결국 이게 답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보상은 핵심이다. 뭐에? 품질에. 개소리죠. 품질 얘기한 적 없고요. 자, 2번. 영업사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의사결정 얘기한 적 없어요. 자, 공유된 이해가 항상 결과를 성공으로 이끌진 않는다. 자, 공유하자고 한적 없고요. 4번, activities drawn. activities가 도출되었대요. from fals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로. 그게 실패를 만들어낸다. 자, 많은 친구들이 4번 골랐어요. 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 잘 봐. 핵심은 뭐야? 회사가 활동이랑 결과를 헷갈린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과를 수반하지 않은 채 그냥 활동만 요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요. 그죠? 4번은 버스가 틀렸어요. 그래서 4번 조심하세요. 자, 5번. 과정이 집중돼 있어요. 활동에. 찾았다. 그지? 얘네 뭐라 그랬으니까. 그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고. 비효율성으로 end up. 결국 끝나다. 답.
5번 하시면 됩니다. 5번은 사실 발라먹을 영양분이 별로 없어서 문제만 풀어볼게요. 요즘에 이렇게 잘안 나오니까. 어쨌든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었다. 이 정도로 의의를 마무리하고요. 드디어 의미가 끝났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어휘. 어휘 좀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어휘 부분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자, 고생 대단히 많으셨고요. 자,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시드 프랙티스 무조건 갖고 오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죠? 시드 프랙티스 가져오세요. 고생했습니다.